자, 안녕하세요. 매니맨 전문기업 아트원입니다. 자, 얼마 전에 캠핑 제국 유튜브 채널에 저희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 올라갔는데요. 정말 조회수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캠핑 제국 편집도 잘 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드리고요. 자, 오늘은 자, 캠핑 제국에 올라갔을 때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셨던 분들 하나씩 짚어가면서 똑같은 동일한 차지만 상세하게 한번 설명드려볼까 합니다. 자, 우선 하이루프. 하이리무진이 기아에서만 출고된다라고 아시는 분들, 자, 이제는 많은 분들이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외부 특장 회사,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 회사에서도 루프, 하이루프를 생산한다는 것, 즉, 제작자로서 하이루프를 생산하는 것도 많은 분들이 알고 있고, 일반인들은 하이루프를 보면은, 아, 그냥 하이리무진이구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과 기아 순정 하이리무진, 제가 사진도 첨부합니다만은, 분명히 다릅니다. 특히 후속 쪽에 보조 제동등이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은 이렇게 돌출이 되어 있습니다. 즉 기아 순정 하이리무진은 여기까지 브레이크 등이 들어오지만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은 돌출이 되어 있고 전체가 보조 제동등이 들어온다는 것이 기아 순정 하이리무진과 다름이고 하이리무진을 구입 계획하시는 분들은 분명히 알 겁니다. 기아 순정 하이리무진 디자인과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 외관 디자인이 분명히 다르다는 거. 그리고 하이루프의 재질 금액도 상이하다는 것을 많이 알고 있습니다. 자, 외장 쪽 이렇게 ABP 컬러 살펴봤고요. 자, 다음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실내 쪽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ABP 컬러고요. 자, 차실. 차실도 한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1열부터 한번 열고 설명 이어나가겠습니다. 자, 1열 쪽 제가 이쪽에서 설명을 할게요. 2열도 열죠? 2열도 저는 열고. 자, 1열 쪽은 많은 분들이 이렇게 보조 모니터가 장착되면은 에어백 작동 시 혹시나 다칠 염려가 있지 않냐라고 우려를 하는데 우선은 브라켓 자체를 에어백 작동 시 밑으로 떨어지게끔 저희가 그 설계를 했습니다. 물론 그래도 불안하시면은 보조 모니터는 마이너스 옵션, 즉 제외할 수가 있다는 것도 자,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리고요. 자, 시트 한번 비춰주시죠. 시트는 이렇게 전체적인 컬러가 기아에서는 오직 코튼베이지 단일 컬러만 나옵니다. 하이리무진이. 하지만 아트원에서는 이렇게 글로벤 하이리무진 제작 시 원하시면 새들 브라운, 코튼베이지, 심지어 미스티 그레이까지도 저희가 수용을 합니다. 다만 아트원에서는 새들 브라운이 넘버 원, 그리고 코튼베이지가 넘버 투로 계약이 되고 있고 미스티 그레이는 사실은 계약 시 오래 걸리기 때문에 저희가 선주문 해놓은 차량이었기 때문에 대부분 새들 브라운, 코튼 베이지 두 가지 중에 선택을 하면 될 것 같고요. 저희 튜닝 매일 설명했죠. 바닥 쪽에는 이렇게 1열과 트렁크 쪽에 베이스로 컬팅 자수 바닥이 깔리죠. 그리고 그 위에는 라인 매트가 깔리는데 라인 매트는 색상이 상당히 다양합니다. 그 취향에 맞도록 그 많은 색상 중에서 고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1열 쪽 현재 리무진 시트를 하시는 분도 있죠. 리무진 시트를 하는 이유는 쿠션이 빵빵하고 버킷이 더 커지고 그리고 목쿠션 기본으로 달려있지만 이렇게 장거리 운전 시에 피로감을 훨씬 덜하기 때문에 디럭스 리무진 시트를 하시는 분도 있고 또는 색상의 변화를 주기 위해서 뭐 크림 베이지라든가 네이비 컬러로 디럭스 리무진 시트를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자, 현재 상태는 1열에 이렇게 목쿠션 아트원의 자랑이죠. 아트원의 카니발의 목쿠션 하면은 이미 많은 분들이 알고 있죠. 이 목쿠션은 편리함도 주지만 이렇게 후축에서 추돌 시에는 목 보호도 해줄 수 있다는 거 많은 분들이 알고 있죠. 자, 1열 쪽은 이렇게 간단하게 살펴봤고요. 오늘의 핵심 포인트 2열이죠. 2열에 아직 정확하게 발표를 안 했는데 캠핑 제국에서도 저희가 발표를 했습니다만 좀 더 상세히 설명을 한번 해드려볼까 합니다. 자, 현재 2열 시트 9인승 시트고요. 이렇게 시그니처 풀옵션이기 때문에 전동으로 이렇게 등판이 작동을 합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스위블링, 즉 회전 시트를 설명을 할 건데요. 자, 기존에 회전 시트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 시중에 많이 나와 있는데 좀 다름을 보여주고 설명을 드릴 건데요. 아트원 2열의 회전 시트 전에 앞서서 이렇게 레바가 있는데 아트원에 특허 출원을 했습니다. 이 레바를 올리면 전후 이동을 하죠. 대부분 시트가 전후 이동을 하는데 아트원의 특허는 한번 레바를 올리면 좌우 이동도 됩니다. 이렇게 안쪽으로. 자, 안쪽으로 들어가는 이유는 왜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지 알 겁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밑에 프레임이 깔끔합니다. 돌출되는 레바라도 없고 깔끔하고 더불어
회전 시트임에도 불구하고 높이가 순정 시트보다 높아지지 않았다는 것이 사실은 키포인트입니다. 즉 시트가 높아지면 어린아이들도 불편하고 어른들도 사실 상당히 불편합니다. 자, 회전도 한번 시켜보겠습니다. 회전시키기 전에 앞서 이렇게 공간 확보하기 위해서 시트를 일렬 시트를 앞쪽으로 등판도 한번 이어주겠습니다. 자, 급하지 않게 천천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회전 시트 레바는, 자, 아래쪽 한번 비춰주시겠어요? 잘 보일라나? 회전 시트 레바가 여기 있습니다. 예, 회전 시트 레바를 돌리고 시트를 이렇게 돌려주면은 아주 부드럽게 회전이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역시 전후 이동 레바를 뒤쪽으로 이렇게 당겨준 상태, 그 상태에서 등판을 뒤쪽으로 이렇게 누워주면은, 자, 등판을, 시그니처 옵션은 전동이기 때문에, 아픈 글로벤 하이리무진 대부분 다 시그니처 옵션으로 선택을 하죠. 자, 이렇게 회전 시트를 했습니다. 회전 시트를 하게 되면은 완벽하게 뒤보기가 되죠. 자, 핵심 포인트는 이렇게 높이가 높아지지 않았다는 거. 자, 운전석 뒤쪽은 현재 승차 모드를 하고 있는데, 역시 운전석 뒤쪽도 회전 시트를 제가 시연을 해보겠습니다. 카메라는 여기 있으면 됩니다. 제가 돌아가서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역시 운전석도 일렬 시트를 앞으로 이렇게 숙여줘야 되겠죠. 숙여주고 회전 시트를 할 경우에는 등판이 이렇게 뒤로 넘어 있으면 간섭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숙여줍니다. 앞으로 이렇게 숙여주면은 회전 반경, 시트의 회전 반경이 줄어들기 때문에 간섭이 없겠죠. 자, 이 상태에서 역시 전후 이동 그리고 좌우 이동이 한 번에 되는 두원의 특허라고 말씀드렸죠. 자, 이 상태에서 회전 레바를 역시나 돌리고 바깥쪽으로 시트를 가볍게 돌려줍니다. 자, 이 상태에서 역시 등판을 뒤로 뉘어주고 등판의 각도는 전후 이동 있기 때문에, 자, 이렇게 간섭이 있으면은 마찬가지로 좌우 이동, 이렇게 간섭이 없도록 좌우 이동이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레바를 뒤로 좀 더 당길 수가 있죠. 자, 이렇게 회전 시트가 완성이 됐습니다. 회전 시트가 완성이 됐고, 이렇게 뒤쪽 비춰주시면은 뒤쪽에는 이렇게 전동 침대 시트가 현재 승차 모드로 되어 있죠. 제가 한번 올라가겠습니다. 올라가는데 예상 신발을 벗고 올라가겠습니다. 벗고 올라가서, 자, 이렇게 일명 뒤보기라고 할 수가 있죠. 뒤를 보면서 경치를 뭐 이런 부분들이 스텔스 차박에서 많이 이렇게 올라오고 있습니다만은 사실 목쿠션이 있으니까 상당히 편합니다. 더불어 여기에는 뭐 테이블을 뭐 꼽을 수도 있지만 그런 건 소비자분들이 이렇게 선택하기 달려있고, 우선 오늘 주제는 회전 시트, 2열의 회전 시트가 결코 높이가 순정 대비 높아지지가 않고 부드럽게,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옆에 이렇게 보이는 레바들이 없기 때문에 사실 걸리지도 않고 깔끔한 것이 기존 회전 시트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TS 교통안전공단의 좌석 및 그 잠금장치에 이렇게 회전 시트 시험 성적서 이미 나와 있습니다. 사진에 첨부를 하겠습니다만은 분명한 것은 합법적인 구조 변경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얼마만큼 우리 패밀리 가족들의 안전을 지켜줄 수 있는 시험 성적서가 있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한번 더 설명을 드리고요. 자, 이렇게 앞에서 뒤보기 보여드렸고, 다음은 전동 침대 시트에 제가 실제로 승차를 해서 또 앞쪽을 보겠습니다. 자, 전동 침대 시트 설명을 드렸죠. 롱레일을 통해서 전후로 이동을 합니다. 이렇게 레바를 들고 앞으로 이렇게 당겨주면 되고요. 역시나 등판 스위치는 이렇게 팔걸이에도 있죠. 팔걸이에 있고, 일반 성인들이 승차를 편하게 할 경우에는 여기 헤드레스트 부분이 닿기 때문에 약간 뒤로 누워서 헤드레스트 부분을 이렇게 이 사이에 두면은 제 키가 173인데 상당히 편리합니다. 물론 후석에 시야가 가린다고 이렇게 많은 분들이 얘기하는데, 뭔가 저희가 실내 룸미러 쪽에 후석 카메라, 후방 카메라가 있는 거를 도입할 예정이라는 것도 한번 설명을 드리고요. 이렇게 회전 시트와 전동 침대 시트가 만나면 여러 가지 또 편리한 점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자, 이렇게 시트를 좀 더 앞으로 당겨줬을 때는 이렇게 발을
이렇게 발을 올려놓을 수가 있습니다. 발을 올려놓으면은 이렇게 팔걸이도 있고 아주 상당히 편합니다. 당연히 운행시에는 3점씩 안전벨트 꼭 매줘야 됩니다. 안전벨트 안 매주면 안 됩니다. 그리고 더불어 이 회전시트에는 운행시에는 승차를 하면 안 되죠. 승차를 할 경우에는 분명히 다시 원래대로 돌려놓고 안전벨트를 필히해야만 된다는 것도 뭐 당연한 거지만 설명드리고, 자, 뒷자리에 앉은 김에 그 세림실 뒤에 한번 앉아보죠. 이렇게 모니터 상부 쪽도 한번 설명을 해볼 건데요. 캠핑 제국에도 물론 설명을 했습니다만은, 자, 아트원의 자랑이죠. 가장 중요한 것은 이렇게 29인치 모니터. 이 모니터는 안드로이드가 내재가 되어 있습니다. 즉 개인 핸드폰에 핫스팟만 열면은 바로 연결이 돼서 유튜브, 넷플릭스 등 지금 현재는 실시간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실시간 뉴스도 상당히 화질이 좋습니다. 자, 29인치 모니터 설명을 했고요. 자, 기아 순정 하이드모제는 21.5인치 스마트 미러링이 있는 스마트 TV가 장착되지만 아트원 글로벤 하이드모제는 이렇게 29인치가 있다는 거. 모니터도 중요하지만 아트원에서는 정말 신의 한 수가 있죠. 이렇게 후석과 대화할 수 있는 순정 부품과 웰컴 등도 아트원에서 제작을 한 거고요. 그 사이에 이렇게 자체 스피커가 있습니다. 자체 스피커가 있어서 현재처럼 시동을 끈 상태에서도 조용히 20A 인산철 배터리가 내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2시간, 3시간은 시동을 끈 상태에서 조용히 보고 그리고 이 스피커를 통해서 들을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카메라에 잘 비춰질지 모르겠지만 전부 다 금형 제품입니다. 전부 다 금형 제품이고 이렇게 센터 쪽은 베이지 컬러도 예쁘고 그리고 블랙 컬러도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더불어 이렇게 펠리세이드 송풍구가 있는데, 자, 이런 라인 샤무드 처리가 되어 있고요. 펠리세이드 송풍구, 즉 보이지 않는 이 관이 이렇게 쭉 이어지는데 네 개의 펠리세이드 송풍구에서 에어컨 바람이 골고루 나오게 하는 기술은 정말 쉽지가 않죠. 아트원에서는 보이지 않는 곳에 에어덕트 구조도 금형 제품이고 정말 정말 잘 만들었다는 거 여러 번 설명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천정 쪽에 한번 설명을 곁들여 봤고, 사이드 센터 및 이렇게 은은한 앰비언트 조명, 사실은 뭐 이렇게 저희는 아트원에서는 너무 화려한 것은 추구하지 않습니다. 실제 야간 운행 시에 불빛이 밝으면은 운전에 상당히 방해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은은한 앰비언트 조명은 색상 변화, 밝기 조절 모두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루프 쪽도 기아 순정 하이리무진과 다름을 한번 설명을 했고요. 다시 이어서 시트 설명할 건데, 정말 이렇게 장거리 갈 때 회전 시트에다 놓고 발 올려놓고 전후 이동, 레일 이동이 전후 롱레일을 통해서 이동을 하기 때문에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비춰주시겠어요? 이렇게 정말 제 모습이 편한지 안 편한지 한번 보십시오. 이 상태에서 당연히 안전벨트 필히 매야죠. 자, 시트는 롱레일을 통해서 더 앞으로도 당길 수가 있습니다. 짐이 많든가 하면 더 완전히 붙여서 이렇게 당기면은 정말 키가 크신 분들 이렇게 조절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아, 제가 앉아봤는데 정말 정말 편합니다. 그리고 회전 시트와 어떤 전동 침대 시트가 이렇게 조화되는 것도 아마 아트원 24 유튜브 채널에서 처음으로 밝히는 것 같습니다. 2열 시트, 회전 시트에 대해서 설명 마쳤고요. 자, 지난번 영상에 많은 분들이 궁금해했던 이렇게 테일게이트가 닫힌 상태에서 전동 침대 시트가 펼쳐지는지 이렇게 댓글로도 많이 물어봐 주셨는데 시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선 등판 스위치를 이용해서 뒤로 넘겨볼 건데요. 자, 등판 스위치는 이쪽 센터 팔걸이에도 있고 그리고 후석 쪽에도 있고 이 앞쪽에도 있고 세 군데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아날로그 방식으로 넘어가는데요. 아톤에서는 이렇게 아날로그 방식을 고집하는 이유가 있죠. 왜냐? 10년 이상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 등판이 이렇게 뒤로 완전히 내려갔습니다. 내려갔을 때는 이렇게 등판과 방석 부분이 층이 지게 되는데요. 이 층을 없애기 위해서 또 하나의 버튼이 있죠. 이렇게 방석 버튼을 뒤로 밀어주면은 등판과 방석이 이렇게 완벽한 수평을 이루도록 붙여집니다. 자, 이렇게 완벽한 수평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잠자리 상당히 불편하죠. 자, 이 상태에서 시트 연장을 위해서 이렇게 언더서포트를 역시 아날로그 방식인데요. 언더서포트를 올려주면은 시트가 연장이 됩니다. 자, 상당히 견고하게 제작이 되어 있고요. 이렇게 사람이 올라가도 끝도 없을 정도로 되어 있고, 이렇게 연장을 하면은 전체 길이가 1750 사이즈가 나오고요. 팔걸이를 접고 이 상태에서 헤드레스트를 좀 더 밀고 그리고 양쪽 사이드에 있는 이 팔걸이 부품을 헤드레스트 부분에 놓고 바로 누우면은
바로 놓으면 아주 편안한 지침 공간이 됩니다. 제 키가 173 정도 되는데 충분하죠. 자, 이 상태에서 모니터를 볼 수도 있고 한숨 잘 수도 있고, 현재 본 차량은 전기장치가 없습니다만은 전기장치가 있으면 이쪽에 컨트롤러 C가 아울렛, USB 아울렛 모두가 이쪽 무지동 히터도 넣을 수도 있고요. 자, 오늘 그런 설명은 빼고 이렇게 전동 침대 시트가 테일게이트가 닫힌 상태에서도 이렇게 펼쳐진다라는 거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셨는데 해소되었으면 합니다. 자, 여기서 끝이 아니고 사실은 한 가지 더 팁이 있죠. 트렁크 테일게이트가 열리지 않은 상태 혹은 테일게이트가 열린 상태에서의 어떤 실내 공간이 확대되는 거, 그 모습도 한번 보여줄 건데, 자, 테일게이트 한번 열고 영상 이어나가겠습니다. 잠깐만요, 테일게이트 열고 오겠습니다. 자, 이렇게 테일게이트가 열려 있습니다. 테일게이트가 열려 있을 경우에는 한 가지 팁. 자, 롱레일을 통해서 전후 이동 레바 이렇게 들어 올리고 시트를 뒤쪽으로 쭉 밀어줍니다. 밀어주면은 첫 번째는 이렇게 침대 시트가 사실 밖으로 한 50cm 정도가 나가고 있고요. 반대로 이렇게 회전 시트가 있는 2열 쪽의 공간 보시면은 바닥 쪽에는 이렇게 요트 바닥, 실제 요트에 사용되기 때문에 청결 유지 그리고 폐차할 때까지 보정한다고 저희가 자주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 이렇게 넓은 레그룸이 생깁니다. 자, 여기에서 이렇게 서로 마주 보면서 캠핑을 할 수 있는 모드, 물론 테이블을 놓을 수도 있지만 아트원에서는 아직 테이블 계획은 없고요. 더불어 측면 쪽도 뭐 잘 아시겠지만 이중구조의 허니콤 블라인드, 아트원에서 직접 생산을 하고 있죠. 상하 작동하고 있고, 개방 시에는 기아 순정 하이리무제는 주름식 커튼보다는 훨씬 더 개방감이 좋습니다. 그리고 열기, 한기, 프라이버시 효과 모두 가질 수 있는 아트원 직접 생산하는 허니콤 블라인드도 설명에 구현을 합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이제 새 봄이 오면은 많은 분들이 이렇게 나들이 계획 가지고 계시는데, 이런 모드, 즉 황제 차박 6인승 모드에 이번에 더해진 아트원의 특허가 가미된 2열의 회전 시트, 정말 이제 많은 분들이 꿈꿔왔던 그런 모드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 이렇게 테일게이트를 열고 바깥에 바다 풍경 볼 수도 있는 모드고요. 자, 오늘은 이렇게 캠핑 제국에 유튜브 영상이 올라갔지만 혹시나 부족한 부분 있을까봐 제가 한 번 더 영상 편집을 하고 있습니다. 자, 분명한 것은 첫 번째, 하이리무진이 기아에서만 출고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외부 특장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도 나름 가성비 있게 제작을 해서 판매를 한다라는 사실. 자, 두 번째는, 자, 이렇게 실내 구성 요소, 아트원에서는 이렇게 결코 뭐 비싸고 8천, 9천 뭐 1억 하는 이런 럭셔리한 카니발을 만들기보다는 가장 저렴하면서도 실수 있게 사용자의 용도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황제 차박 6인, 황제 차박 4인, 그리고 9인승 순정, 그리고 혹은 7인승 순정 상태로도 많은 분들이 글로벤 하이리무진 출고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요즘에 기아 카니발 주문하면은 기아 쪽에 뭐 반도체 수급 등의 문제로 상당히 지연되고 있죠. 계약하면 7개월, 10개월 기다려야 되는데, 자, 아트원에서는 이미 선주문 차량들이 있습니다. 매월 50대 이상 선주문 차량들이 있기 때문에 그 차량들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계약을 주시면은 2개월, 최소 3개월 이내면은 품에 안길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자, 앞으로도 아트원 24 채널을 통하면은 이렇게 글로벤 하이리무진에 관한 거, 그리고 사용자의 용도에 맞는 다양한 실내 구성 요소들을 볼 수가 있으니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은 캠핑 제국 영상 부연 설명으로 편집해 봤습니다. 오늘은 즐거운 토요일, 즐거운 주말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이상 아트원 24 채널에서 보내드렸습니다. 바이바이.